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카스트는 악스키드의 이번에 새로워진 스핀키드 제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자, 일단 악스키드 브랜드 우리나라에 런칭한 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 원플러스 제품을 리뷰했듯이 딱 보이시는 스웨덴 메이커입니다. 피디님은 스웨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딱 이거 보면 원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십자가. 아멘. 하늘에 계신 분이 해보세요. 자, 바로 이케아의 브랜드죠. 그리고 볼보가 스웨덴 메이커죠. 근데 이 악스키드는 그 볼보와 파트너십을 맺은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볼보의 카스트를 직접 납품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거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정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메이커이고, 우리나라 베이비 페어를 진행할 때 볼보와 함께 이제 진열이 돼 있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메이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무명 메이커는 아니고, 특히 이 스핀키드의 최근 인기가 무섭습니다. 저희 판매 순위에서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조짐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악스키드 스핀키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룹 제로와 원을 보고 온 컨버터블 회전형 카시트입니다. 카시트 체급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생아부터 약 105cm까지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근데 신생아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꼭 바구니 카시트를 사용하고 와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스웨덴 메이커이다 보니까 아이 사이즈 인증도 기본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각도도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고 회전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평범한 뭐 일반적인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다면 굳이 리뷰할 이유가 없겠죠. 다른 모델들보다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사실 모든 제품들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치관을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악스키드는 뒤보기에 진심인 메이커다라고 해서 원플러스가 뒤보기 전용인 모델이고, 그 모델로서 이제 유럽 딱 한 개 가지고 바로 브랜드 런칭을 했던 메이커인데요. 근데 스핀키드는 이제 앞보기도 가능한 컨버터블 카시트잖아요. 그런데 다른 컨버터블 카시트와 다르게 리바운드 스토퍼와 시트, 즉 자동차 시트와 카시트, 이 시트 사이의 거리가 14cm로 다른 컨버터블 카시트들에 비해서 아예 레그룸이 굉장히 넓게, 길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아예 다리 공간이 넓다는 것은 더 오래오래 뒤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사이즈의 기준대로 15개월까지 뒤보기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이상까지도 뒤보기를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뒤보기에 진심인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회전하는 버튼이 양쪽에 있거나 디스크 회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많이들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스핀키드가 다른 메이커들 대비해서 이 돌아가는 회전 디스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처음 카시트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카시트 같은 경우는 아이소픽스를 통해서 베이스가 자동차에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 이 베이스 위에 아이가 타는 의자, 즉 시트가 얹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이 베이스가 아이소픽스와 이 레그 서포터로 이 충격을 받아주겠죠. 이 충격이 결국에는 이 시트까지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컨버터블 카시트들은 대부분 요 안 깊숙이 축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으로 이 충격량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모였다가 가게 되는데, 격투기로 표현하자면 낙법처럼 저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면적을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좀 더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듯이, 악스키드 같은 경우는 이 스핀 디스크 형식으로 베이스와 시트가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면서 그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디스크가 회전하는 회전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메모리폼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헤드레스트입니다. 다른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딱 머리 부분에 들어가는 안쪽 헤드레스트 부분에만 메모리폼이 적용이 되어서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오래 사용하시더라도 관리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이에게 좋은 성분의 원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악스키드 스핀키드에서 또 강조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은 바로 각도가 조절이 되는 틸팅 리바운드 스토퍼입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리바운드 스토퍼가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악스키드 스핀키드 같은 경우는 세워놓거나
눕혀놓거나 두 단계로 조절이 와우.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이제 왜 들어가는 것이냐, 베이스가 결국에 자동차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자동차 시트의 각이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좀 누워있는 차가 있을 수 있고, 세단 같은 경우에 SUV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트렁크 폴딩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들에 맞게 리바운드 스토퍼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카시트가 얼마나 잘 밀착이 되어 있는지가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확실히 안전에 진심인 메이커라는 게 딱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짚어볼 부분이 버클입니다. 바로 홈버그사의 버클을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이 홈버그사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한 것도 악스키드입니다. 물론 다른 독일 카시트 메이커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홈버그 메이커가 홍보가 된 계기도 바로 이 악스키드 덕분인데요. 홈버그는 똑같이 스웨덴 메이커로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벨트 그리고 안전벨트 버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의 안전벨트를 개발한 회사다 보니까 더더욱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드레스트 부분이라던가 스핀디스크라던가 틸팅 리바운드 스토퍼라던가 이런 버클도 홈버그사의 가장 고급 버클을 쓴다는 게 정말 디테일적으로 안전에 진심인 메이커다. 제가 뭐 항상 디테일이 좋은 메이커들의 칭찬을 할 때 테일러를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복을 직접 재단해서 맞추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옷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옷을 직접 재단한 다음에도 단추 하나하나 주머니의 위치, 안감이라던가 중간중간에 들어간 디테일들이 고르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돈들이 들어가는 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명품 의류라던가 잘 테일러된 이런 정장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귀티가 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스키드, 스핀키드 역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핀키드가 부분적으로 리뉴얼이 살짝 되었는데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이 5점씩 안전벨트에 들어가 있는 벨트 커버가 조금 더 길고 넓어졌고요. 벨트 커버가 변경이 되면서 뒷부분에 논슬립 패드 재질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이너시트가 4단계로 분리가 가능한 이너시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만 이렇게 팔 부분만 따로 제거를 한다던가 머리 부분만 제거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등판 부분에 EPS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PS는 카시트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발포 스티로폴인데요. 뭐 자동차 범퍼, 오토바이 하이바이 들어가는 재질입니다. 근데 등 부분은 아이의 자세를 딱 잡아주기 위해서 EPS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버튼들의 질감도 굉장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악스키드의 스핀키드 라인업은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먼저 런칭을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악스키드 본사가 우리나라에 좀 더 진심이었던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개선된 모델로 해서 유럽에도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악스키드가 워낙에 원플러스 모델이 플러스 테스트라던가 독일의 ADAC 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안전검사들의 점수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으로 또 짚을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5점씩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마그네틱 버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트 표시가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주시면 벨트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까만 스티커 같은 게 열처리로 붙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아이의 눈높이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부분에 타공 구멍들을 내놓으면서 더운 여름 그리고 특히나 땀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통기성적으로도 배려를 많이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사이즈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측면 충돌 테스트를 보고 왔기 때문에 측면 부분에 ASIP로 다른 골격 구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측면 사고에서의 위험성도 잘 배려해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웨덴 카시트인 악스키드의 스핀키드 제품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도 컬러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시장의 진심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케팅이랑 홍보가 너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잘 돼가지고 딱 뭔가 물건을 보자마자 그냥 볼보하고 저는 이케아가 떠오르고 이 태그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볼보 자동차에 이 본네트 옆에 보면은 이 스웨덴
펜 이런 거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가죽 시트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감성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제품들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제가 좋은 카스트 고르는 방법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브랜드를 사실 후보를 뽑아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쉽게 카스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악스키드 자체가 확실히 이제 신생 메이커들 중에서는 안전에 정말 진심인 메이커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